안녕하세요. 마인드 파워 TV의 신근식 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감, MPC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마음을 비우고 혼신을 다해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장자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의 마음이 거울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럽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나를 비우고 봐야 되는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상대를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나를 비웠을 때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 여행사 다모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서진이 한 대화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한때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상대의 마음을 느끼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의 뇌에서도 똑같은 부위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느낀답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식의 아픔을 어때요? 같이 아프잖아요, 그죠? 자식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듯이 똑같이 느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감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한데, 제가 근데 또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리더분들이 많으세요. 교수님, 공감이 안될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감이 안될때 억지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감? 억지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상대가 금방 그것을 진실인지 아닌지 느낍니다. 특히 공감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것은 이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공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은 공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하고요, 동의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공감과 동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동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에 동의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에는 동의할 필요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알아줄 수 있다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핑계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도소에 가보면은 재소자들 있는데, 과연 그 재소자들 중에서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잘못했구나, 정말 통렬히 반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운이 나빴어, 재수가 나빴어, 혹은 억울해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억울한 마음, 그 마음에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해서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떼었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 재수 없이 운이 나빴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교통경찰한테 걸리거나 범칙금이 날아오면 아, 재수 없네, 운이 나빴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제가 잘못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위죠. 그 행위에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아, 운이 나빴네, 아, 재수 없이. 그 마음은 알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여보, 아, 나 오늘
불법 유턴하다가 딱지 뗐잖아. 아무도 없길래 그냥 살짝 유턴했는데 경찰 숨어있다가 톡 튀어나오더라고. 아, 너무 재수가 없어 오늘. 라고 얘기했을 때이 배우자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는 거죠. 뭐 처음에는 바로잡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당신 운전 습관 바꾸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아니 경찰관이 당신이 뭐 운전 잘못했으니까 뗐지 잘한 걸 가지고 딱지를 뗐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이때 우리 배우자 입장은 어떨까요? 혹은 동의를 할수 있겠죠. 아, 그막 경찰들 꼭 그러다가 꼭 숨어 있다가 톡 튀어나와요. 여보, 여보, 이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돼. 이거 자체가 불법이야. 그 인터넷에 올리든지 그 국민 청와대 청원에 올리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배우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다고, 아, 뭐 어떡하겠어. 재수 없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뭐 어느 정도 마음이 위안은 되겠지만은, 뭔가 2%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공감의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감은 팩트, 사실과 feel,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능하겠죠. 아유, 저런 재수가 없었네. 아, 딱지 때면 기분 되게 안 좋은데. 그죠? 앞에 사실과 뒤에 feel, 느낌. 배우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우, 저런 재수가 없었네. 아, 그 딱지 때문에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면 뭐 이런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경찰이 말이야. 딱 숨어 있다가 내가 유턴할 때 호텔 툭 튀어나오더라니까. 아이씨. 그러면서 반대 보시면 보통 이렇게 이어지죠. 아, 그러게. 내가 운전 습관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안 고쳐지네. 아,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지, 뭐. 이런 말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공감은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소통이 되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어떤 없앴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도 봐도 감정들을 없앴댔을 때 우리의 지능은 고릴라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릴라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공감의 언어를 느끼게 되면 자기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 그래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의 파워입니다. 네. 공감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공감과 동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또 동의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공감이고, 이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공감의 힘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감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